이 룻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룻과 관련된 묘사 중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이나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2절에 나오고 그다음 10절에도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도 은혜가 나오고요. 또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이제 룻과 관련된 이세 번에 걸친 이 은혜라는 이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군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나오는 은혜가 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그 묘한 그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헨의 원래의 이 은혜라는 이것은 오리지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 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에서 룻이 누리고 받은 그 은혜는 하나같이 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은혜 받는, 그 배려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보아스를 위시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헨을 그 favor라는 단어를 쓰더라. 호의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원래 오리지널이라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파생돼 가지고 누구로부터? 좋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룻이 받아 누렸던 은혜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룻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연이라는 표현하고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다음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은요 이 우연이와 이 마침 이두 개가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 우연이와 이 마침 이 마침이 조합을 이루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2년도에 감동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002년 5월 8일날 여기서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2002년도에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라.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교회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우연이에요. 분당에다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즈음에 송림중고등학교가 그때 야탑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야탑에 있었는데 우연히 송림중고등학교가 분당 우리 교회를 배려하고 이 교회가 강당이 필요해서 옮긴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캠퍼스를 팔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우연히 옮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연이에요. 두 번째 우연이는 뭐냐? 저는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자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려고 상가 4층을 빌리고 거의 계약금까지 다 치른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희가 거기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못 오게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 큰 사명이었냐 하면
절대로 못 온다고 그렇게 막으셔놓고 그의 말인가 이분은 또 다른 데로 교회를 또 옮기시더라고요. 용인인가 이런 데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옮길 걸 뭘 그렇게 못 오게 이렇게까지 막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가 정자동으로 가는 걸 막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고요.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딴 데로 가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연이에요.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공간을 찾아 배회하는데 세 번째 우연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못 장소를 못 찾아서 고생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송림중고등학교를 우연히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각자 각자의 우연이가 조합을 이루어서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나의 무지함으로 정자동을 가고 나의 무지함으로 또 엉뚱한 데를 헤맨다 할 때 그 우연이가 다 조합을 이루어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2002년도에 이 우리 인간들의 우연이가 겹쳐져서 이 하나님의 마침으로 연결이 되어서 누렸던 많은 복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게는 이 우연이와 마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33살까지 결혼을 못해가지고 이게 장가를 못 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우연히 사랑의 교회로 가고 장가 가려고 그 교회 간 거 아니거든요. 우연히 사랑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마침 유아부 교사로 있는 그 자매를 유아부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결혼이 되자니까요. 두 달 반 만에 만나고 두 달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지금 결혼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누렸던 이 우연히로 두 달 반 만에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 4일 날 만났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리고는 12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룻이 이 하나님의 우연이와 마침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나오미하고 룻이 막 계산하고 지금쯤 출발해야 이제 모압을 출발해야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기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연히 출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연히 출발했는데 와서 보니까 마침 추수기예요. 그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숨 주무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때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도 우연히 이것이 모아져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해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그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호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저같이 별 볼일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제게 호의를 베푸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창립 멤버들을 보면서도 내가 감사하는 게 그거고요. 오늘 여러분을 뵈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2절 말씀이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저는 이 2절 말씀이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두 가지 감동인데 하나는요 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룻은 또 나오미는 요즘으로 치면은 끼니 해결이 안 되는 극빈자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끼니 해결이 안 되는 이 극빈자 룻이 그 끼니를 해결하려고 어떡합니까?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뭘 의미합니까? 그게 허용이 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2013년 가을에 오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서현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이 호의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서현동을 100바퀴 돌아봐야 이삭 죽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삭을 흘려 죽이는커녕 그냥 한 톨까지 다 자기가 갖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얼마나 삭막한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극빈자였던 가난했던 룻이 한 바퀴 쓱 돌아가지고 이삭 좀 주워 올까요? 이게 용인되는 사회, 그 사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내 걸 다 줍지 말라 그러시나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 나그네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내 거 내가 다 걷어가야 돼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돼요. 이걸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하여 네 것 좀 흘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왜?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20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혹시 안 딴 게 뭐 없나? 그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21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저소득층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네가 그렇게 이집트 노예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네 주변에 누군가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네가 그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너가 밥을 먹고 살만하면은 너도 내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서현동 한 바퀴 쓱 돌고 오면 돼요. 서현동 한 바퀴 쓱 돌고 오면은 식당 하는 분들은 식당 하면서 남겨진 그 뭐 먹다 남은 거 말고 이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래서 식당 앞에다가 그냥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거기다가 깨끗한 그곳에다가 마련해 놓고 있고. 그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게요, 안식년으로 LA 가 있을 때, 그때 98년 99년도에 미국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그때 위기가 올 그때예요. 그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가요, 큰 교회였는데 교회 마당에 그 쌀 포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성도가 누구라도 그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 쌀 요게 그 몇 킬로, 8킬로인가 그렇게 그 크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그 쌀 포대를 갖고 와서 그 장소에다 그냥 두고 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은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그 쌀이 필요한 분들은 또 그걸 갖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게 여유가 있으면 이삭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가고, 누구라도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또 가지고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삭 죽기예요. 이게 참 그 사회의 시스템이 너무 부럽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2절 속에서 부러운 게 뭐냐면은 보아스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이에요. 왜냐하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이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사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또 왕 없이 살던, 속에는 오른대로 그렇게 하던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망으로 그냥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회예요. 살벌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살벌한 사회 속에서도 보아스처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성경을 보면은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허용하는 범위가 더 큽니다. 오늘 새벽 부흥회로 이 자리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은 이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하고 룻기가 한 세트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사기와 룻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참 묘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선 사사기에는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삼손을 위시해서 놀라운 영웅들, 그리고 그 영웅들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룻기는 차이점이 뭐냐,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룻기는요, 그런 이적 기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인간들이 십시일반에서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간들이 서로 격려하고, 인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 이게 룻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사기적으로 일하십니까, 룻기적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룻기적으로 일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서 일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시스템, 이 이삭 죽기.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한 달에 한 번씩요, 그 이삭 죽기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걔들이 알부자예요, 알부자. 꼽을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보고 아는가 하면은요, 한 달에 한번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삭 죽기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로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 등록금도 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깜짝 놀란 헌금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요, 의미만 부여 잘해주면은요 돈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세 가지 구호를 늘 외치게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세상은 공부해서 남 주니? 이건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공부해서 남 주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돈 벌어서 남 주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은혜 받아 남 주자. 월요일날
본당은 은혜받아 남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찍 와서 얼마든지 본당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지만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성도를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나는 이미 이거를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이게 이삭 죽기 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건 다 내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이게 아무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이삭을 흘려주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보아스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 특세마다 저희는 부흥회 할 때도 헌금 안 합니다. 특별 헌금 안 합니다. 그러나 특세만큼은 마지막 날 꼭 헌금하기로 원하고 이 헌금을 어디다 쓰면 좋을지를 교역자들하고 머리를 우리가 맞대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정신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의 결정체가 오늘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우리 안에 이 정신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룻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우연히와 마침으로 그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이런 축복들은 다 부스러기 축복이고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해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열매는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건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또 유학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군대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 어린 시절의 인생의 인간의 불행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배려받지 못한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배려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 아이들 중에, 그 210명의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애들이 학습장애, 사회 부적응,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중에서 72명의 아이들은 그 코스로 가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72명의 아이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자라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주 배려받고 사랑받고 또 부하게 잘 자란 애들을, 그 아이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 원인이 뭘까? 이 72명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 72명,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뭐였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72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인생에 걸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랄지라도 자기들의 인생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단 한 명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의 축복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너 만나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좋은 친구 찾아야 된다. 그 친구랑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게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갑자기 그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그 무용하던 아이예요. 그렇게 그 투병 생활을 했던 여고생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걔가 깨끗이 나아서 지금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아이를 붙잡아주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다음 주 수요일쯤 영상팀에서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아이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었나. 그 무용을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인데요. 그분이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두 다리로 이 병원을 걸어 나가게 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런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돌보는데 이 아이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생 무용하는 이 아이가 암 투병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 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해서 말씀으로 서게 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선순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분처럼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면 우리는 건강 잃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이 건강 가지고 이삭 죽게 하는 나오미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일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토요일 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수많은 은혜가 이 새 구호로 요약되기 원합니다. 내 아이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부모인 우리는 돈 벌어서 남주자. 그리고 오늘 이 엿새간에 모든 주신 하나님의 핸, 이 은혜를 모으고 모아서 은혜 받아 남주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그 물꼬로 연결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파워풀한 찬양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이 낮아지는 그 자리에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부르는 거기에 찬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보아스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큰 소리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주님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기쁨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 감격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이 확신이요,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함,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고,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였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새벽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것도 그가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룻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그 안에는 마침내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한다면 모든 신앙에는 주님 사랑으로 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책감이 많아요. 여전히 저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해 드릴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내게 감사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아침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연세 동안에 힘이 겹쳐로 육신을 처복종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던 것, 모든 그 공격 주님 사랑하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내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기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요.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에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입술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그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신 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내 안에 근심을 몰아내는 능력, 주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 표현합니까? 그러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일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면서 가장 주님 앞에 액기스의 사랑을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진 기도 카드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자매를 위시해서 하나님 공황장애와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아픔과 또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삭 죽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난 저들의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인 어려움 하나님 연약해진 마음 이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되 무엇으로?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환자들을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 자매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자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인지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의 새벽 가운데 고통을 얻고 있는 우리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인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부의 손을 꼽기도 합니다. 그 앞부의 손을 꼽기도 하는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방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방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고요. 모두가 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랄지라도 모든 이 땅의 인생은 지난 주 설교 시간에 인용한 스카펙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이 이 시간 종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이 한마디만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조용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애쓸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께 묵상하며 나가실 때 깊은 터치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깊은 주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오늘 인류 가운데 나 한 사람의 범죄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섰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가식도 내려놓고 안 그런 척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아픈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내 아픈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내 힘든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압 땅을 살고 있던 내 자신이 결단해서 보아스와 그 수많은 배리하는 사람을 만나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셨어요.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애쓰지 마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몸을 끌다시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치유도 나타나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도 이 안에 포함되고 회복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남편이요 아내입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를 모르는 어떤 무거운 짐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밟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로부터 든지간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얼마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수고함에 애쓰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애쓴 속에는 오직 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인 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어서서 기도 부탁했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부위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혼미케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그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혼미하게 낙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일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는 무겁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보아스와 같은 돕는 사람들과 더불어 내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뼉치면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아프고 노래할 힘이 나지 않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새 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오늘 이 안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되 내 안에 새 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고 무기력한 마음을 몰아내고 능력 없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죽게 드려지기 원하네.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보좌 앞에 보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찬양 되시네. 나의 찬양 결단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열정과 이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나의 찬양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에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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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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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지난 한 주간을 다 결산하고 다 결산하고 다 결산하면 그 위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남은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중보카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울어서 하나님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힘있게 선포하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